아고랑, 아공이란 건 에고를 말하거든요. 그럼 내 에고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색, 수, 상, 예, 물질, 어떤 느낌, 생각, 의지, 식, 이제, 식별. 식별. 요걸로 이루어져 있죠. 말이 복잡하지. 제가 늘 얘기하는 생각, 감정, 오감뿐입니다. 요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공이라는 건이 에고가 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공은 무상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공은 이게 무상이에요. 색수상행식이 무상하더라. 이것들은 이것들대로 독자적으로 있는데 자기들대로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묶어서 에고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거는 무상하더라 하는 게 아공이고요. 초기 불교의 공은 무상함 정도입니다. 대승불교에 오면은요. 색수상행식은 그럼 뭔데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모두가 일체유심조, 내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 친구들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를 구성했던 그 법이 공하다, 이때의 공은요, 이게 참나라는 겁니다. 오온이 공하더라는 거는 색깔, 소리,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걸 알아차리는 자, 공자리, 공적 영지의 작용이더라는 거예요. 텅빈내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출처를 찾아낸 겁니다, 대승은. 초기 불교는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에고는 이걸로 이루어졌으니까 무상하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물질이건 느낌이건 생각이건 의지건 식별이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내가 요거 하나를 보죠. 요놈은 물질이에요. 색. 수. 요걸 보고 좋다 싫다가 내 마음이 일어나요. 상. 요건 팬이구나 생각이 일어나요. 행.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싶은지. 마음이 움직여요. 식. 이 모든 과정을 나는 판단하고 있죠. 수상인식이 동시에 일어나서 굴러가는데 이게 나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지금 맛보고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이게 나의 전부인데 하나하나 요소를 분류해 보니까 이놈들은 참 무상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에고가 무상하다 하는 걸 깨친 게 초기 불교면 그때 이 아공과 복공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대승에서 복공은 이 모든 과정이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오온 또한 불생불멸이 돼버려요. 텅빈 자리가 있으면 오온도 있는 겁니다. 같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는 도가 어떻게 될까요? 에고는 공이니까 이거 깨치고 났으니까 에고를 부정하고 이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열반에 들어가 다시는 안 나오고 끝나요. 스토리가. 무상한 것들 다 버리고 났더니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열반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대승도리는요. 이 모두가 공하다는 걸 알았고, 공은 불생불멸이니까, 이거는 불멸이니까, 오온 또한 불멸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버릴 게 아니라 색은 부처님의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고, 수, 느낌으로는 자비심을 만들어내고, 생각으로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행으로는 의지로는 큰 원을 세우고, 식으로는 그 사종보리 있죠. 보리를 이룹니다. 지혜를 이루어요. 오온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오온과 함께 가야 되니까, 이제 이온 우주를 돌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서 이 오온을 활용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두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는 서로 웬만하면 대화를 안 나누는 게 좋다고 한 이유가 너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섞으면 헷갈려요. 이 공을 가지고 이 공을 설명하면 헷갈려 버려요. 초기 불교는 절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공을. 이 일체가 공의 작용이라는 이 관점을 초기 불교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